민심을 삼갔더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남심까지 사로잡으려고 작정을 해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래요. 제가 갈게요. 제가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생일 연초 국민 여러분 이승희 씨를 소개합니다. 일박이 필요하죠. 이런 사람입니다. 야, 진짜 모든 걸 자처해서 희생하고 솔선수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저 자신은 또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너는 남이 그 사람을 꼴을 못 봐요, 진짜. 절대 아무런에서 기록을 나 이런 꼴을 못 봐요. 아니야,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내가 너무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정말로 이 영상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니까 통쾌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오후 전에 뵙겠습니다. 예, 접니다 뭐. 예, 저예요. 뭐라고요? 저요? 예. 모든 걸 다 해먹고 싶은 황제 이승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가 가겠습니다. 멋있다. 완전 잘못 말했다, 진짜. 여러분들 입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거나 의욕적으로 말하다가는 제 꼴 됩니다. 제 꼴. 이게 누가 트래킹이래요, 이게. 야, 다들 네가 한다고 그랬는데 다들 진짜 수반지고 나서는 거 맞지?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 내가 같이 3년 동안 거의 1박 2일 했지만 이런 리액션 생각을 못했어. 이런 따라 뭐. 단어 처음 봤어 이렇게. 누가 뭐 하고 싶다 할 때 그래 해 이렇게 뭐라도 하는 거. 야, 벌써 크리스마스 딱 오네. 에이, 너무 과하다. 왜 다담달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임박했지 이제. 이거 세 번 하면 다담달이야. 드리밍 오브 와이 크리스마스 형님,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 하세요. 야, 너 노래 들으면 저라 있는 사이로. 야, 산타 없어. 야, 산타 없어. 야, 산타 없어. 기다리지마. 기다리지 한번 가서 보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야,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서 업무. 를 안 주신대. 야, 어차피 다 못 받아. 다 못 받아. 막으로. 아빠 오늘 부럽다. 아빠 부럽다. 사모했나? 네. 가자. 뭘 빨리 해야 또 밥을 줄 거 아니야. 자, 뭐 해야 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력 고갈이에요. 그런 말 좀 안 하시네. 오늘 가을 천철이랑 가을 특집이잖아요. 예. 가을은 굉장히 계절. 제2의 1박 2일 독서 퀴즈. 제2의 1박 2일 독서 퀴즈를. 해리포터 친구들이 마법 학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간달프! 매직스쿨. 아카데미. 태극 3맥의 태극이 중국이라고요? 청합동? 정답! 도전할까요? 문제가 뭐 있습니까? 진짜. 기껏 이 문제. 그래서 책이 이렇게 있구나. 한 시간 드립니다.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체질만큼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머리 지식을 채우지 못하면은 뱃속을 채울 수가 없다. 그럼요.
칸만 정해주시면 안 돼요? 칸이라도? 칸만 정해주세요. 이거는 말도 안 돼. 뭘 봐. 베르나라 베르베리. 베르베리. 야, 분류가 우리 제작진들 사악함이죠. 이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이거? 야, 이건 뭐 어디지? 아, 이거 암벽을 사라는 거예요? 뭔데? 야, 아까 그 사진. 와, 하려고 했던 게. 하려고 했던 거 내가 봤는데. 우리는 스파이 뭘 하라는 거야? 암벽을 사라는 거야? 와. 뭔데요? 아, 진짜. 뭐지? 나 지금 제작진한테 섭섭할 뻔 했다, 나 지금. 뭐야,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하다, 이거. 걔한테 형은 나고. 그렇죠. 나한테 형은 또 형이고. 어쨌든, 정말 섭섭할 뻔 했다. 깜짝 놀랐다. 여러분들, 인생에 개그 같은 게 있습니까? 뭐, 철학이라든지. 이승기고는 삶에서 무슨 철학을 가지고 사세요? 제일 좋아하는 말. 그렇게 되고 싶은 거.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진심. 진심을 가진 사람이 되죠. 아, 약하다. 그럼 아까 그 방송에서 진심으로 유희 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선택해야 돼요. 유희 씨를 선택합니다. 그럼 아까 그 방송에서 진심으로 유희 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 그 방송용? 가식은. 가식이야? 완전 가시겠어, 완전 가시겠어. 하나도 없어. 진심은 하나도 없어. 어? 이제 본인이 해줘야죠. 다 이제 해줬으니까 우리가. 말씀해 주십시오. 떡풀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고 읽는다. 잘못 읽은 거죠. 잘못 읽은 거죠. 잘못 읽은 거죠. 네. 잘못 읽은 거죠. 예. 우리 토지라고 써 있지만. 토지라고 써 있지만 분리로 읽겠어. 와, 진짜 잘 보이는 친구들. 무슨 뜻이에요? 아, 토지와 분리가 연관성이 없잖아. 재밌다는 거죠, 그만큼 책이요. 잠깐만. 이거는 진짜 기본 퀴즈다. 토지를 누가 적었습니까? 나 진짜 이거는 나 창피하다, 이거는 진짜. 형님, 제가 네. 무슨 박경님 이러겠습니까? 아, 그럼 알겠죠? 어디까지 왔는지. 아니 이거는 정말 태백산맥 어떤 분이 쓰신 거예요? 야, 꼭 여기서 꼭 조정을 해야 되겠네 내가? 지원한테 물어봐, 지원한테. 나 조정을 해야 돼? 지원한테 태백산맥 누가 썼어? 태백산맥 다녀온 사람이. 이거 왜 나한테 이거 내가 다 봤어. 꼭 우리가 이런 퀴즈를 해야 돼. 아, 뭘 한 번 해야 되나. 골룸이 해리포터에서 나오나? 아니, 경제적인 제의란 단지. 아, 나 책 잘못 골랐어. 얘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 새로운 남매, 헤르미온느 고일, 크루시오는 누구고, 아, 진짜. 김본 서유기는 그 소중한 인연의 결실이 처음 출간 계획을 검토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아, 이것도 말이 또 너무 어려워. 아니, 서유기의 이윤기 사장님이 누구예요? 여기 결국 이윤기 사장님의 주선으로. 아, 그 책 내는데 도움 줬다는 건 아니야? 이게 뭐야? 손오공 얘기 아니야? 현장 목사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서유기 그거 아니야? 이윤기 사장님이 누구야? 몰라, 이윤기 사장님. 이틀에서 처음 알았어. 삼촌 목소리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아이고야. 뭘 안 익숙해. 우리는 뭘 들고 뛰고 몸으로 그러고 막 해야 돼. 방수경 쓰지.
잠시만요.